웹툰스쿨 특집 만화인 헬프데스크 변호사님께 여쭤봅시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연재 경험이 없는 학생입니다. 소소하게 운영하는 SNS 계정으로 얼마 전부터 에이전시에서 노블 코믹스 제안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근데 그림이 좋나봐요. 요즘에 로판, 현판 등 웹소설 원작 웹툰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즐겨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업체 미팅들도 막 진행을 했는데요. 뒤늦게 찾아보니까 이쪽 업계 시장에 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늦었지만 기본용어 MG나 RS 같은 그런 기본용어와 팁을 공유하시는 기성 작가님들 채널을 구독하고 개념도 숙지하고 공부하고 평균적인 조건이 어떤지 여쭤보는 등 도움도 많이 구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작가님들과 이종보험의 웹툰스쿨 덕에 이 정도 조건의 계약이면 블랙 기업이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어떤 기준도 좀 생겼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신인이 불리한 지점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다양한 계약서를 접해보지 않아서 이 조건이 그 개념이 맞는지 어떤지 모른다는 점 같아요. 그죠. 언제나 경험이 부족하면 알고 있는 것도 이 계약서를 볼 때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RS 60%라고 합의를 했을 때 MG 차감 방식에 대해서 계약서에서는 선 차감인지 후 차감인지 인지하기 쉽게 알기 쉽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 순매출에서 원장료 및 최소 제작비 MG를 제외한 정산 순매출의 60%를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선 차감 후 차감 저작권 양도와 설정 월 MG와 누적 MG 일대 각각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사용되는 문장이 어떠한지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사용하는 계약서가 다르고 반드시 100% 동일한 표현을 쓰진 않지만 법률 자문을 맡으시면서 자주 접하시고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들 예시를 좀 알려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죠. 계약서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외계어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합니다. 양쪽 쌍방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되죠. 물론이죠. 그건 당연하죠. 한쪽이 나 그거 안 할 겁니다 그랬는데 계약서 넣으려면 안 되죠. 상대방이 기재하고자 하는 내용에 질문이 있으면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약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이죠.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받고 하나하나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 전반적으로 쭉 봐달라는 것도 헬프데스크 목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 내가 받은 계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싶다 그러면 헬프데스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크죠. 계약서 봐주는 서비스는 진짜 크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변호사 같은 법조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건 비밀유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약서를 한번 쭉 검토해달라고 어디에 물어본다? 만화인 헬프데스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단 전제 하나. 우리 웹툰스쿨 영상 과거 영상에도 MG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영상이 있어요. 네, 지금 한국만화의 모든 것님께서 헬프데스크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 비밀 유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건배럴님께서 계약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그거 들고 자문 구하러 간다는 건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인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가능하다면 미팅하기 전에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좋은 건 떳떳한 업체라면 미팅 전에 계약서 사본 미리 달라 그러면 줍니다. 안 주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안 준다는 거 하나 때문에 거기가 블랙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주면 좋은 곳입니다. 받아가지고 헬프데스크의 검토를 받고 나서 미팅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냥 사전에 안 보고 만났어요. 그때 이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사인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문을 받는 법률 자문이 있어서 그곳에 한번 자문을 좀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가능해요. 이거를 하기 어렵게 압박을 준다? 거기서부터 약간 뭐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담은 서로 갖는 거죠. 작가도 부담 갖고 업체도 부담 갖고 그래야지 계약이 잘 되지. 그래가지고 선택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좋게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공유한 링크 문자 링크 그 보시면 이제 선착함 후착함에 대한 방식 그리고 저작권 양도와 설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월 MG와 누적 M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글이 있어요. 요걸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직접 보시게 됐을 때 글로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옛날 영상에도 있거든요. 그거는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편집 영상으로 아예 자막까지 붙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계약서를 헬프데스크에 검토받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